여기 화면에 보입니까? 예. 페이지 1578. When Jesus saw 예수가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을 때, they were disposed. 여기 they라는 건 사도들을 얘기해요. 예. 임명식을 거치고 나서. They were disposed to stay up all night to ask questions. 질문을 하려고 all night, 밤새 동안 stay up all night. 밤늦게까지 깨어 있었다지 있었다는 깨어 거죠. 있을 생각이다. Be disposed 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할 마음이 있다, 생각이 있다. 보통 경우에는 성향 이런 걸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퍼머넌트하게 성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있다, 마음이 있다.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다. My brethren, 내 형제여, you are earthen vessels. Earthen은 흙으로 만든, 독이라는 얘기인가? 네? 독이? 네, 토기라는 뜻이에요. Vessel은 그릇을 얘기해요. 또 다른 의미는 배. 왜? 네. 배양을 항해하는 배. 이런 걸 vessel이라고도 하고, 또 그릇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너희들은 흙으로 만든,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다. It is best for you.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It is best for you to go to your rest. 쉬러 가는 것이 최선이다. So as to be ready,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for the morrow's work. Morrow는 tomorrow를, 약자의, tomorrow의 약자예요. 이게 morrow가 아침. 아침이니까, 낮에, 활동하면서 아침 얘기하면 다음날 아침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투모로우라고 쓰기도 해요. 다음날 아침, 내일 아침에 일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쉬러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But sleep had departed. 그러나 잠이 달아났다. From their eyes. 눈에서 잠이 달아났다. Peter ventured. 베드로는 감히 요청했다. Venture to ask of his master, 주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감히 했다. I have just a little private talk with you. 당신과 함께 개인적으로 private talk, 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Not that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is not because 뭐 어쩌고저쩌고 길게 산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거예요. 편하게. 간단히 잘 썼어요. Not that 다음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I would have secrets from my brethren. 형제들로부터 비밀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But I have a troubled spirit. 나는, 곤란한, 영을 가졌다. Troubled spirit. 영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And if, 만약에, perchance, 혹시나, perchance, 혹시나, 불친사 혹시나? 아마도, 혹시나, 이런 뜻이에요. I should deserve a rebuke. 꾸지람을 받아야 한다면, from my master, 주로부터 꾸지람을 받게 된다면,
여기서 should는 뭐 받아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받는다면 if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should는 공조가 if인데 if 그냥 보통 if보다 우리 한국말에는 if밖에 없어요. if나 should나 똑같이 한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의미가 뭐 다음 달에 서울에 간다면 그러면 그 실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아주 높은 건데 should를 쓰면은 이게 만약에라는 뜻이에요. 만일, 만에 하나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런 뜻을 쓸때 그럴 때 should를 써요.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수도 대신에 가야만은 주로부터 꾸지람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혹시 받게 된다면 이런 뜻이에요. I could the better endure. 더잘 견딜 수 있습니다. Alone with you. 당신과 함께. 이 alone을 사람들이 혼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혼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럴 뿐만이 아니고 누구와 따로 이런 뜻이 있어요. 혼자라면 그 사람만이란 얘기고 우리들끼리만 당신하고만 하면 더잘 견딜 수 있습니다. And Jesus said,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Come with me. 이거는 중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follow me라는 표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알로미 그래서 come walk 그런다고. 끔올라이 come 그런데 come은 끔은 with란 말이에요. 중국말로 끔이 with. 끔, 워는 나고, 나와 함께 오세요. 얘기를 해요. 끔 믿음이 끔올라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와라. 따라와라는 소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따라오세요. 홍콩 오래 가 있더니 중국말도 조금 안 해요. 그건 뭐야. 실력 하나도 없고 그냥 겨우 우리 중국말 공부했어요. 문법은 알겠는데 발음이 힘들어서 거기다가 톤이 있어가지고. 톤 때문에 발음 예. 홍콩에 옛날에 가서 계셨다 그랬던가요? 예, 그래요. 홍콩에 그때는 홍콩하다. 뭐 저기 저 반환하기 전이었던가요? 중국에? 뭐 전에요?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었잖아요. 반환 반환 되기 전. 그 전후에 예. 그 전에도 갔고 홍콩에 간게한 10년, 12년 이렇게 됐다고. 동안에 10년 그렇게 오래 갔다 왔다 했어요. 그렇게 오래 여름에만 있었다. 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카오에 또한 3년 가 있었고. 근데 대체 저 말을 좀 빨리 배우더라고요, 새 교수님이. 근데 아, 예. 중국말을 근데 잘못 배워요. 힘든가 중국말은 봐요. 유럽 말은 따라하기가 쉬운데 발음도 분명하고 또랑또랑해요. 또렷하다고 유럽말을 유럽 말은. 근데 중국말로. 중국어는 우리 모음 아, 이뭐 에, 어, 오, 우, 뭐 이런 식으로 단 싱글 실러블 단음절에 들어가는 모음이 분명한데 딱 싱글이라고. 근데 중국어는 그게 아니고 전부 중모음이에요. 아, 거기에 섞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단음이라 그러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거기에 모음이 다른 게 들어있어요, 살짝. 그래서 글자를 써놓은 거는 이렇게 들여다보면 재수 좋으면 한 절반은 이해하겠는데 공부를 그런데 했어요. 발음을 흉내
내리기 힘들어요. 아, 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카고 아니라 홍콩 총영사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든요하고 얘기하니까 막 이든요하고 시카고 총영사가 홍콩 총영사가 한국 총영사가 뭐 바꿔서 한참 얘기를 나눠서 내가 참 부럽더라고. 예, 근데 나중에 이든요한테 저 사람 홍콩 중국어 실력이 어떠냐 그러니까 영 못 알아듣겠다. 그 음정이 틀렸대요. 영 틀렸대요. 아주 톤이 중요하다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데 아 구리다 이거야. 발음이 톤이 전부 틀렸대요. 그러니까 흥미는 그렇죠. 잘 내는데 톤이 틀렸다고 그래도 그래서 알아들었겠죠. 아이 그래서 나는 그냥 아 이거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네, 시간도 없는데 큰일이. 오케이. When Peter returned,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from the presence of his master, 주의 앞에서 주가 계신 곳에서 돌아왔을 때, much cheered, 대단히 기운을 많이 얻고 and greatly encouraged, 크게 격려를 받아서 돌아왔을 때, James decided to go in. To talk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들어가겠다고. 안 먹었던가? 아, 예수님 계신 곳이 아마 텐트 같은 거를 쳐놨던지 아마 안쪽에 앉아 계셨던 모양이죠? 그냥 따로. 벌판이 아니고 고인이니까 어느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하네요. 거죠. And so on. 그런 식으로 so on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 싫을 때 so on and so forth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Through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아침 새벽까지 계속해서 the other apostles 다른 사도들이 went in 들어갔다 one by one 하나씩 one by 아, one 네. 하나씩 독대 two 하려고 그죠? 예, 투 바이 투, 오만. 둘씩 뭐 사도들을 내보냈죠. 예, to talk with the master, 주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나씩 사도들이 모두 사도들이 들어갔다. When they had all held personal conference within, 그들이 모두 예수와 함께 개인적인 담화를 가졌을 때, save the twins. 이거는 save란 말은 except라는 뜻이에요. 그래요? 쌍둥이를 제외하고, save라는 게 저축한다는 뜻도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전치사로 써요. 제외하고, 쌍둥이를 제외하고, who had fallen asleep? 쌍둥이는 기다리다가 잠에 빠졌어요. 그래요? 앤드루 went in to Jesus. 앤드루는 예수가 계신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다. Master, the twins have fallen asleep in the garden by the fire. 모닥불가에서 정원에서, in the garden, 정원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Fall asleep, 잠에 빠지다. Shall I arouse them? 그들을 깨울까요? To inquire, 물어보려고. If they would also talk with you. 당신과 함께 저희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려고 이들을 깨울까요? And Jesus smilingly. 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스마일했다는 글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예. 선생님이 읽어보셨어요? 예, 신약에는 스마일이라는, 아, 예. 신약에는 없어요. 예수님은 시리어스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지하고 뭐 성스럽고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예. 이 인간적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뭐 신약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약에는 뭐 미갈인가? 사울의 딸이 아, 네가. 웃었다고 그래서 막
벌을 내리고 그래 그런다고 말해요. 사람들 씨를 세가지고. 이게 유대인의 성격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맨날 얼굴 표정이 시무룩하고 떫은 표정하고 그래 말해요. 그런데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아, 한국 분들도. 예수님 예,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좀 너무 진지하죠. 너무 그렇죠. 진지해서 우는 사람은 가볍고 머리가 빈것 예. 같이 생각하잖아요. 예. 웃으면서 세트 앤드루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했다. They do well. 저희는 잘하는구나. Trouble them not. 성가시게 귀찮게 굴지 말아라. And now the night was passing. 이제 밤이 지나가고 있었고 새벽이 밝아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네요. Another day. 다음 날에 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아, 그렇게 Was 표현하네요. dawning. 이 예수님이 이제 그 이거는 이제 그 전체를 모아놓고 이렇게 임명식 할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요런 상담은 개인적인 퍼스널리티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맨투맨으로 다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해주신 것 같네요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한 것 네. 같아요. 저는 그거 잘 못합니다. 아, 저도 그게 안 돼. 기도가 잘안돼 가지고 예. 기도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하고 이래서 예. 이게 그게 이제 좀 그래요. 고민하는 부분이죠. 근데 나는 요즘은 그 불교 스님들 얘기하는 걸 들어보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전부 딴데 가서 거기서 얻어올리고 그래요. 그 스님들이 얘기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이 네.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래요. 왜? 기도는 커뮤니케이션이고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기도한다 그런 거는 뭘 달라 그러는 거 말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복이래요. 기도가 기복이나 기도나 뭘 내놓으라 복을 달라 예.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기복이지 무슨 기도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 말이 되네요. 네, 말이 맞아. 예.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남의 종교에서 보고 배울 게 있어요. 근데 기도 못하는 사람, 여기 황신부님, 되게 재밌잖아요? 그분이 그랬는데, 이제 아, 위를 예. 잘라내가지고, 예. 꿈해가지고, 여기 되게 아프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님하고 성지순례 네. 갔대요. 근데 어느 무슨 산인가, 그, 가까이 일어서 그 앞에 오니까, 우리 기도 좀 하고 갑시다.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자연히 팔을 탁 올리고 쭉 하고 이제, 그 목사님이 쭉 하고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단,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형수님, 신부님도 기도를 할줄 몰라요. 그렇게 동성 기도 같은 그런 거, 대중 기도를. 그래서 뻘쭘해가지고 옆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뻘쭘하게 옆에 어정쩡 있었는데 그분이 쫙 하고 기도하는 바람에 그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그 위장 꿰매가지고 예, 앞에 싹 나사 버렸어요. 그래서 뭐든지 열정인 사람을 따라댕기면 열심히 사람.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우습고 재밌더라고요. 오케이. Now, 자, must you begin your work of preaching? 설교하는 일을 설교한다는 것보다 전파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Preaching the glad tidings. 좋은 소식. Glad tidings를 Glad tidings.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하는데, tidings가 독일말에서 타이드라는 게 시절. 다이딩. 이렇게 바닷물이 들락날락하고 하는 예, 그 썰물 밀물. 그런 거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독일어로 짜이퉁이라고 그래요. 짜이퉁. 짜이퉁이라는 말에서 이게 이런 영어
말 같은 게르만족 그게 많이 들어가 언어니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소수가 소수의 영어 단어가 독일어에서 흘러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예요. 갈등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해야 한다. And instructing believers, 신자들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 Make ready to go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여라. 근데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게, 예를 들면 스위밍 코치가 베이비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베이비는 아니고 어린아이들한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쳤다고. 예를 들면 숨을 뭐 들이키고 뭐 어떻게 하고 팔을 이렇게 펴고 저렇게 펴고 발로 차고, 그래서 말은 다 했는데 지금 이제 수영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 하니까 이게 겁이 그렇죠. 나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수영장에 점프해서 들어가서 이제부터 실제로 수영을 해라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After Jesus had spoken, 예수가 이렇게 말씀한 뒤에 Thomas mustered up courage to say, 다음과 같은 말을 하려고 용기를 북돋아서 이렇게 얘기했다. I know, Master, 주여, we shall now be ready.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준비해야 할 것을 압니다. To enter upon the work, 그 일을 하려고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But I fear, 겁이 나요. We are not yet able to accomplish this great undertaking. 이큰 사업을, undertaking은 사업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다는 동사로 쓰이기도, Undertaking. 이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아직도 않을까 두렵습니다. Would you consent for us? 우리가 to stay hereabouts, 이 근처에서 남아 있기로 동의하시겠습니까? For just a few days, 며칠 동안 더 Before we begin the work of the kingdom, 하늘나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며칠 동안 연습을 좀 동의하자고 그 연습 수영 연습을 땅 짚고 헤엄치는 거를 좀 연습을 해보고, 말씀은 잘 알아들었는데 한 번도 지금 해본 적이 연습 없으니까 좀 하자 그 얘기입니까? 연습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And when Jesus saw, 예수가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달았을 때, all of his apostles were possessed by the same fear. 똑같은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사도들 모두가 예수가 보았을 때, he said, 이렇게 말했다. He shall be As you have requested, 네가 요청한 대로 될지어다. We will remain here, 여기서 over the Sabbath day, 주말 동안에 여기에 남아 있겠다. 예수님이 욱박질이질 않았네요. 아이, 뭔 얘기야. 나가서 직접 부딪혀 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럴 텐데. 예수님은 네 뜻대로 해라. 대장 소리가 그렇지. 나올 뻔했는데 예수님이 겁먹은 사람들 맞죠. 그렇지 않았네요. 이거 우리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이제 저기 저 기업에 있거나 이러면은 아니, 무슨 소리야. 직접 나가서 깨져도 보고 부딪혀 그렇죠. 봐라 이러고 그냥 막 내보내거든요.
그래서 운동 코치도 그렇잖아요. 코미디나 또 선생님들 강의할 때한 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강의하라고 그러면은 횡설수설하죠. 그렇다고. 근데 나는 그저 미술 있을 때 TA들한테 가르치고 TA들 대학원생들 TA가 아니라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다 한 발을 올려놓고 한 발은 서고 이러고서 가르친 적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학생들 내 스타일을 그대로 그냥 따라서 아, 하더라고. 의자에 발 하나 놓고.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자기가 안 되고 처음에는 남을 흉내를 내는 거지. 내고 아, 그렇게 그래요? 시작해요. 그게 좀 편안해 보였던 모양이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강당의 학생들 가르치라고 내보내면 그냥 얼어붙어 가지고 말을 그렇죠. 못하는 사람도 많다고. 저희가 기도 못하는 이유가, 우리는 기도 안 해봤거든요. 우리 안 믿고 그러는데, 이제 대학생이니까 어린애들을 갑자기 와서 가르치라고 새로운 교회에서 갔는데, 기도라는 걸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제 시켜가지고 아주 식겁했어요. 이렇게 생각이 나야죠. 거기다가 정직하거든요.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걸 못하니까. 아, 참 Now, 없는 for weeks and weeks, 여러 주 동안, small groups of earnest truth seekers, 열심히 있는 진리 탐구자들의 작은 집단들이, together with curious spectators는 아마 이 스페체레가 라틴어로 본다는 뜻이에요. 구경하다. 스펙테이터, 구경꾼이라는 뜻이에요. 호기심이 있는 구경꾼들과 함께 had been coming to Bethsaida to see Jesus, 예수를 보려고 베세다로 오고 있었다. 여러 주 동안 그래요. already about word about him, 그에 관한 소식이 이미 had spread 퍼졌다. Over the countryside, 시골까지도, 시골에도, 도시에만 그런 게 아니고 시골에도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Inquiring groups, 질문하는 집단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뭐,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인콰이어링 물어보는 집단들이 had come from cities. 대도시들로부터 왔다. As far away as 이거 영어 발음은 타이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 발음은 투로라고 그래요. 투로? 그래서 신약에는 두로에서 투로 이게 자주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시돈하고 투로가 그 자주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더라? 그 나라 페니키아 사람 페니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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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사는 여러분들도 이 사람들은 이 해안가에 큰 도시들을 세웠어요. 약탈하고 페니키아가 무역하고 그러느라고. 해적들이라 그랬죠? 초기에 뱃사람들은 다 해적이에요. 예. 뭐 방어가 없으면 다 털어먹고. 다마스커스, 케사리아, 제루살렘이 이렇게 먼 도시로부터도 왔다. Heretofore,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Jesus had greeted these people. 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and taught them, 가르쳤다. Concerning the kingdom, 하늘나라에 관해서. But the master now, 이제 주는 turn this work, 이 일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turned over to the 12, 열두 사람에게 맡겼다. 남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고, 몇 번은 구경한 다음에는 니들이 한번 해봐라.
앤드루 would select one of the apostles, 사도들 중에서 한 사람을 골라서 assign him to a group of visitors, 방문객 집단에게 할당하였다. And sometimes, 때때로 all 12 of them, 12사람 모두가 그렇게 종사했다. 그렇게 말려들었다. For 2 days, 이틀 동안 그들은 일했고, teaching by day, 낮에는 가르치고, holding private conferences late into the night, 밤늦게까지 개인적인 모임을 가졌다. On the third day, 셋째 날에 Jesus visited with Zebedee and Salome. 세베대와 그 어머니 살로메와 이야기했고, visit는 방문한다는 뜻도 있지만, visit with 하면은 이야기를 나눈다, 담화를 가졌다. While he sent his apostles off, 예수가 사도들을 off, 보낸 동안에 to go fishing, 물고기를 잡으려고 see carefree change. carefree는 구석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멋대로, carefree change, 멋대로 변화를 찾거나 or perchance, 혹시 visit your families, 네 가족들을 찾아보라고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내보냈다. On Thursday, 목요일에 they returned, 돌아왔는데 for 3 more days of teaching, 사흘 동안 더 가르치기 위해서 목요일날 돌아왔다. 끝나고 하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또더 가르치려고 그죠? 사흘 동안 네, 더 또. 가르친 거예요. 또다 놀다가 와서 또다다 까먹고 딴소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요? 다시 익숙하게 하기 어떤 위해서. During this week of rehearsing, 이 연습하는 이 주간에, 그러니까 한 주를 내내 연습한 거예요. Jesus many times, 예수는 여러 번 repeated to his apostles, 사도들에게 되풀이했다. Two great motives of his post-baptismal mission on earth. 땅에서 post는 후란 말이죠. post-war, 전 후에 post-baptismal mission, 예수가 세례를 받은 이후에 땅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을 사도들에게 여러 번 되풀이했다. 베티스멀 미션 세례를 주는 거 세례를 받은 이후, 여기서 세례를 받았나 모양이죠. 아 아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받은 후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뭐냐? 그 전까지는 땅에서 사람으로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예. 큰 일을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그러나 사람으로서 사는 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사는 임무가 있었고, 이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죠. 근데 이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좋은 일을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좋은 일할게 너무 많은데, 그거 좋은 일할 다할 게. 수 없고, 그렇죠. 그 중에서, 특별히 꼭 이루어야 될 일이 뭐냐? 네. 오케이. Reveal the To Father to man. reveal one, to reveal the Father to man. 사람에게 아버지를 드러낼 것. To lead men.
사람들을 인도해서 to become sun conscious, to faith realize that they are children of Most High. Most High는 뭘, 모스타이 최고자. 최고자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son conscious, 아들로서 의식하고 and to faith realize, 믿음으로 실현 깨닫는 것. 페이트리얼라이즈가 너무 빨리 가지 맙시다. 이거를 글자 남을 숫자를 줄이는 너무 네. 많다. 이거 좀 줄여라 아, 그랬는데. 해서 보통 잘안안 쓰는 방법을 써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become sun conscious 아들인 것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Most High 최고자들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깨닫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라. 모스트 하이가 네, 물어볼게. 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건 시스템 별자리의 아버지 그래요? 세 모스트 하이가? 분이 있어요. 예, 예. 보론다 댁일 거예요, 아마. 그래요? 별자리 아버지가 보론다데? 예. 저는 그런 거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근데, 누가 모스타이냐,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 안 했던 것 같아요. 어딨어? 책에서? 아니, 예수님이 사도들을 아. 가르칠 때, 한 번쯤은 얘기했을 텐데 다 까먹었겠지. 한번 가지고 되겠어요? 여러 번 그렇다고 얘기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어려워서 못 알아들을 테니까. 그럼 별자리는 어떻고, 그러면 멜기세덱은 뭐고, 어쩌고저쩌고. 그거 설명 다 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냥 높은 데서 다스리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모스타이를 갖다가 줄곧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멜기세덱도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계시자들이 어떻게 보면 모스타이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바로 위에 이제 책에는 그저 책의 군주가 있고 이제 그 위에는 이제 미가엘이 계시고 뭐 이렇게 또 예적부터 계시니가 계시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모스타이를 이렇게 아버지라고 자꾸 이렇게 거듭거듭 이제 두 계시자들이 멜기세덱과 이제 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데는 무슨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굳이 별자리 아버지를 멜기세덱. 구약에서 아마 멜기세덱이 가르쳤겠죠? 예, 모스타이가 예. rules in the kingdom of man, 사람들의 나라에서 다스린다. 아. 예,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예, 아, 예. 구약에는 Most High가 나와요. 근데 아, 예. Most High가 누구다라는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Most High가 그냥 하나님의 다른 명칭인가 보다 예. 생각한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예. 땅의 나라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 생각에는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릴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당연히. 예, 그렇죠. 그래서 Most High를 그냥 가시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킹 rules of kingdom of high라고 했어. Kingdom of Man, man 사람들의 kingdom 나라에서 of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거는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그 Most High가 그냥 하나님의 다른 명칭인가 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일일이 고쳐줄 수가 없는 게 끝이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도 뭐그 하늘에 뭐 누가 책의 군주가 있고 무슨 뭐 모스트 하이가 있고 뭐 미가엘이 있고 얘기하면 지금도 사람들이 저희같이 공부하는 사람 아니고는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그 당시에 사람한테 뭐가 뭔지 영문을 예, 모르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겼겠죠 얘기하면. 유정 선생님 그 글을 제가 좀 요즘 보려고 결심을 한 것이,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박혀 있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좀 물어보잖아요, 자꾸.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좀 외고, 이렇게 알려고 그래서 봅니다. One week of this varied experience. 변화된 체험을 가진 이한주 동안 did much,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 For the 12, 12 사람에게. Some even became over self-confident. 그들 중에 더러는 지나치게 over self-confident, 지나치게 자신감이 생기기도 했다. At the last conference, 마지막 회의에 The night after the Sabbath, 안식일이 지난 그날 밤에 Peter, James came to Jesus.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We are ready. 이제 준비됐습니다. Let us now go forth. 이제 떠나가서 to take the kingdom, 하늘나라를 정복합시다. To which Jesus replied, 그동안 며칠 동안 잘 코치를 했더니 이제 간이 부러가지고 마음이 May your 막막하죠. wisdom, 너의 지혜가 equal your zeal, 너의 열심과 똑같이 지혜가 있기를 and your courage, 내 용기가 atone for your ignorance, 너의 무지의 죄를 속하기를. 속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무지하지만 그런 잘못을 대신하기를. 속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대신한다는 소리. 내 용기가 내 무지를 대신. 대신하기를. 교수님, 네. 교수님, 여기에 킹덤은 이게 저기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저기 저옛 저기를 유대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기 킹덤은요. 그러면 그거 두 가지 말씀이 다 맞아요. 그래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 정치적인 나라 예루살렘을 가서 다 정복합시다 봅시다 하죠. 그 제자들은 뭐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이게 이제 그이 땅에서 어떤 예수님이 그 왕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나 봐요. 제자들 머릿속에는 그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하늘나라라는 게 유대인이 로마를 정복하고 때려 부수고 맨 위에 꼭대기에 앉아서 중국 이래라 저래라, 한국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늘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 벗어나기 힘들죠, 그죠? 그렇죠. 그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교육받았어요. 모세 때부터,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도다라고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면 아 우리가 이제 왕초가 되는구나. 너무 신났겠어요, 그죠? 빨리 그때가 와야 되겠다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예수님이 뭐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대라 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나눠 가지도록 가서 전파해라 그러니까 어림 그러니까 반푼 어찌도 없습니다라고 그렇죠.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이저 모세 때부터 어떻게 보면 세뇌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뭐. 예, 이 사람들은 뭐 세계를 자기들이 다 정복하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하늘나라 하늘 왕국은 사실은 내면에 있는 건데 그걸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이 지금 기독교 신자들도 이런 기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 내 예?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예. 하나님은 아무 편. 구약에서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무의 편이 예, 아니죠. 너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너희를 위해서. 구약에 주로 예.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편이라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편이라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너무 좀 편협된 거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예. 기독교 신자들이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믿음.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목숨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까지 희생했다고 하는 이거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씨앗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떻게 신앙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 모세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성서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은 세종대왕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순신의 하나님이기도 하잖아요. 유란샷을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은 한 민족 이렇게 되려면은 이 보편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이 돼야 되는데 기독교 믿고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이틀 속에 딱 가다 버리면은 이게 종교 간에 벽이 생기고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이게. 근데 가장 문제가 저 구약에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구약에 그게 많이 전쟁하는 갈때 나오니까 골리앗이 이편 대표를 너무 갈라버리니까 예.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였다. 또 전쟁하러 나갈 때 블레셋 사람들의 키가 크고 이렇게 힘이 있어 예. 보여도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을 조그맣게 가지니까 걱정 마라. 네가 나를 믿고 나가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싸워주겠다. 그렇게 주로 구약이 적혀 있거든요. 예. 그것이 참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그것을 빼먹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오케이. 그 저기 저 스님들이 뭐 깨우침을 얻는다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이제 성령 체험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들 나름의 방식의 그 성령 체험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은 불교에도 임하시고 기독교에도 임하고 모든 이슬람에도 임하고 다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식에 맞춰가지고 다 임하시잖아요. 하나님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독교가 물론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깝기는 하지만은 그 소통하는 방식이 예, 모든 종교에 하나님은 다 임재하고 계시고 소통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소통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각 종교마다 그리는 그 하나님 모습이 있는데, 예. 모습이 각 종교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종교는 다른 종교보다 하나님 모습을 좀더 담았고 덜 담았고 예. 그러지, 각 종교가 다른 예. 종교한테서 배울 게다 그렇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예. Though the apostles failed, 사도들은 실패했지만, to comprehend much of his teaching, 그의 가르침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는데 이해하지 못했지만, they did not fail to grasp.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놓치지 않았다. They did not fail to. 무엇을 놓치지 않았다. Charmingly beautiful life he lived with them. 그들과 함께 매력적으로 아름다운 그의 일생에
significance, 중요성 또는 의미를 깨닫는데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의 일생을 보고서 이런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말씀하는 거는 어려워서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사시는 그 일생을 보고 많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생인가 되는 것 같습니다. Thursday afternoon on the lake, 호수에서 목요일 날 오후. Jesus well knew, 예수는 잘 알았다, that his apostles were not fully assimilating his teachings. 사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assimilate,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걸 라틴어에서 similis가 라틴어로 like라는 뜻이에요. 비슷한, similitude, 비유, 이렇게 얘기하죠. 비슷한 이야기. 시밀리라고 그런 것도 쓰던데. similis가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란 뜻이. 빼고 그냥 시밀리만 쓰는 거예요. 예, similar, 비슷한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갖게 만들다, 그러니까 그게 소화하다, 무엇을 흡수하다 이런 뜻이 되죠. 예, 그의 가르침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았다. He decided to give some special instruction.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로 결정했다. 대부분은 모르지만 몇 명이라도 이해하도록 가르쳐 놔야 나중에 전파가 될 테니까 그렇죠. 몇 명에게라도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로 작정했다. 피터, 제임스 앤 존, 이게 항상 따라다니는 3인조죠. Hoping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희망하면서 they would be able to clarify the ideas of their associates. 동료들에게 이 개념을 분명히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he saw that, 그는 깨달았다. While some features of the idea of a spiritual kingdom, 영적인 하늘나라라는 개념의 어떤 모습이 were being grasped by the 12, 12사람이 파악하고 있지만, they steadfastly, 끈질기게, steadfastly, 끈질기게 persist in 무엇을 지속하다, 끝까지 버티다. In attaching these new spiritual teachings, 이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directly onto their old, 그들의 오래된 개념 위에 바로 얹어놓기를 고집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Entrenched, 꽉 들어박힌, 이게 트렌치가 참호예요. 1차 대전이 참호전쟁이 되겠죠. 참호전쟁이었죠. 군대가 서로 진격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참호를 파서 거기서 총을 쏘고, 그게 참호예요. 트렌치. 트렌치. 그래서 인트렌치하면 참호를 만들다, 들어박혔다,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땅 속에 들어박힌 거예요. 하늘에 박힌 liberal concepts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에 관한 그들의 literal 글자 그대로의 개념, 하늘나라가
정부가 있고 군대가 있고 와서 때려 부수고 뭐 이런 글자 그대로의 하늘나라 개념을 그들의 낡은 판에 박힌 개념을 개념 위에 이 새로운 가르침을 갖다 붙인 거예요. 얹었단 아,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는 위에 다윗은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딱 앉혀놓고 이두 개를 짬뽕을 하는데 막 섞는 게 아니고 옛 가르침 몸뚱이는 그대로 있고 맨 위에다가 예수님 얹었어. 다스린다 이걸 갖다가 직접 갖다 붙인 거예요. 테이프로 그냥 늘려가지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개념을 고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참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12명의 제자조차도 야 그게 물리적인 땅에 있는 왕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들 내면에 평화롭고 그런 하늘 왕국이야 뭐 이런 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걸 좀 열두 사도를 설득을 못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이거 읽으면서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참 의식을 바꾸는 게참 어렵구나. 이게 한번 이게 그 조상 대대로 이게 또 모태 신앙 같이 이게 세뇌를 당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세뇌를 당해 왔으니까 그 관념을 깨고. 새로운 완전히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내면의 하늘 왕국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그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추상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멍둥이로 패가지고는 막갈 수는 없는 거고, 군대같이. 그렇게는 아니고 자유의지를 또 줬단 그러면 말이에요. 질문이 생기는데 예수님은 땅에 오시기 전에 그걸 몰랐을까? 글쎄요, 알았을 것 같아요. 그걸 알았을 모르고 게. 내일 왔다가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뭐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렇게 노력은 하더라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도 아마 유대인이 자기를 리젝트할 거다. 그렇게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그러한 영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오시기 전부터 짐작을 하셨다고. 그래도 드라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치를 취해야 되죠. 조치를 어떻게? 그 조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럼 유태인의 말로 온 세계가 온 세계의 유태인의 언어가 퍼지면은 안 돼요. 왜냐면 유태인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가르치게 만들면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든지 아니면 공용어가 없이 온 지구에 뭐 1,000개 언어가 따로따로 존재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죠. 너무 힘들겠죠. 그냥 한 30년간 따끈하게 불길이 올랐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을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할수 없이 그리스어서. one language를 One language를 마련해 줘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겠다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하셨다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을 갑자기 일으킨 게 아닌가. 그래요? 기원전 300년 전서부터, 한 언어, 온 세계에 공통되는 언어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큰 지역의 하나의 언어를 마련해 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미국 세대들이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언어만 있으면 뭐래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 전파를 하지 않고 자기 땅에 태어난 땅에서 전부
회당에 가서 가르치다가 죽고, 그러면 그걸로 끝날 거 아니에요. 한 세대 30년 지나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싹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데서도, Do you know anything about Jesus? Do you know Jesus? 그러면, Who is he? 이렇게 물어봤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무효.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세계의 상당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길을 닦아놨는데, 닦았다.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이익을, 이걸 컨트롤하려고 정치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걸 빨리 막으려고 길을 닦아놨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선교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중해 지역에 싹 퍼진 거예요. 중국까지는 못 갔고, 중국에는 말이에요. 한국어가 공통어가 돼가지고는 동양을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생각 드시죠? 교수님 말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 시각으로는 이거는 지나고 보면은 이제 알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는 것 알 수가 같아요. 없죠. 예, 전혀 어떻게 보면은 전혀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거 결과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벌써 다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전혀 반대 것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던 어떤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참 인간들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그냥 우리는 그냥 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나쁜 놈도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깨우시고.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근데 현세에서 그 나쁜 사람하고 딱 당면하면은 왜 저런 인간을 대통령을 뽑고 아니면 저런 인간을 뭐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할까 그랬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그 좋은 어떤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가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좀안 되죠. 연습이라도. 네, 그렇죠. 네. 우리 좀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죠. 좀 예. 더. 아니, 깨닫고. 저기 저 평양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죠. 네, 백두산에도 육로로 해가지고 금강산에도 가보시고 그래야죠. 아, 통일이 되면 예, 통일이 돼서 그런 아이 그렇게 기회로 가보셔야죠. 그렇죠. 미국과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교수님이 언젠가는 조금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더 있으시고 이러면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금강산 유람도 하시고 저기 평양에 그 그거는 전 명사 선생님이 하셔야죠. 거기 예, 그 아니 바닷가에 제가 가서 하셔야지. 그때 모시겠습니다. 저 네, 아니요. 오시면은 이제 명사심리도 좀 모시고 하고 제가 제가 그렇게 예 저기 북한 전도하고 그런 거는 전 명사심리가 선생님이. 어디 있죠? 북한 쪽에 명사심리가 거기가 저도 어디인지 모르겠어 좋다고는 하는데 뭐 원산 밑에 거기 아닐까요? 예, 거기 해변가 동해안에 예. 아, 명상 심리가 황해도에 있는 것 같은데요. 황해도인가요? 아, 예, 저쪽인가요? 황해도는 저기 서쪽에 있지 동쪽에 없다고. 명상 심리가 아니 이게 동쪽입니까? 동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쪽 바다는 굉장히 좀 물이 어떻게 그럼 보면 동쪽인 그게 약하잖아요. 어디에 강원도인가? 예, 그 강원도 위에 강원도인가 봐요. 쪽일 것 같아요. 그쪽이 물이 깨끗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경포대 해수욕장 이런 데가 전부 다 동해안에 있잖아요. 네, 물이 깨끗해요. 나는 동해안 물이 땅 깨끗하죠. 너머에 올라가서 밤마다 보면은 오징어 잡이 배가 예. 떠가지고 불이 반짝반짝한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물이 맑아요. 동해. 동해가 물이 맑아요. 물이 좀 예. 찼지요, 서해보다. 차고.
수원에 예, 차고 맑고 그렇죠. 한 번은 속초에 있을 네. 때인데 물고기 떼가 들어왔는데 그냥 해안가에서 뭐 아무리 잡으려도 잡을 수가 그래요? 없어요. 빨라서 아, 물고기가 물고기가 바로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백 마리가 와 있는데 잡을 수가 없다고. 하여튼 소쿠리를 이용해야 되겠죠. 미리 그럴 줄 알았으면 참 섭섭하더라고 못 그렇죠? 잡아서. 그게 아, 네. 서운하게 지금도 기억나. 그래요? 또 오케이. 갑시다. 요거 마칩시다. As a restoration of David's throne, 다윗의 왕좌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하늘나라 글자 그대로의 하늘나라의 개념, 땅 판에 박힌 개념을 직접 붙이려고 했다. And reestablishment of Israel as a temporal power on earth, 땅에서 지구상에서 현세의 강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 Re-establish가 위는 다시란 말이고 다시 새로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것.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Accordingly, 따라서 on Thursday afternoon, 목요일 오후에 Jesus went out. 예수는 나갔다. From the shore. 해안가에서, 바닷가에서 in a boat. 배를 타고 나갔다. With Peter, James, and John. 이세 사람과 함께 to talk over the affairs of the kingdom. 하늘나라의 affairs, 국사, 하늘나라의 사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This was a 4-hour teaching conference. 이것은 4시간에 걸친 teaching conference.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육하는 회의였다. Embracing scores of 20개 난 몇십 개죠? 스코어가 20이라는 예. 소리예요. 몇십 개의 질문과 대답을 포함하는 회담. And may most profitably put in this record, 이 기록에 가장 유익하게 이렇게 서술할 수 있다. By reorganizing the summary, 이 요약을 다시 정리해서 이 기록에 남기겠다. Of this momentous afternoon, 이 중차대한 오후에, as it was given by Simon Peter to his brother, 시몬 베드로가 자기 형 안드루한테 준 요약이에요. 아, 그래요? 예수님이 이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적어가지고 안드레한테 준 거예요. 베드로가? The following morning, 다음날 아침에. 아, 그래요? 주로 안드레가 차분하고 그래서 적었을 것 같은데. 이제 안드레가 안 따라갔습니까? 같이 갔지? 안드로가 이제 안드레 안 따라가고. 못 따라갔지? 에? 못 예. 따라갔지? 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역시 그렇지 않으면 수행원이 세 사람이잖아요, 항상. 거기 네. 예. 그 베드로하고 그 아, 야고보하고 그렇죠. 요한 요세 사람이 예수님 측근 수행원이니까. 안드레는 이제 그 제자들의 원천으로 타느라고 거기에 못 뛰었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예수님 하는 얘기 적어갖고 와가지고 그 나머지 사도들한테 아마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상하다. 그거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노트를 줬으니까 안드레가 아마 요약을 예수님의 해서 가르침을 요약을 자기 했는데 뭐 아마 적었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지도 모르죠. 아, 그렇죠? 그때 아마 기록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나중에 아마
이게 안 그러면은 그 많은 얘기를 아무리 이 사람들이 젊은 나이고 뭐 이렇게 잘 기억을 한다 그래도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그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서 속에 이렇게 담기는 좀 그런 기록이 없었으면은 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단하게 일했잖아요. 잠이 모자라서 그랬을 텐데, 그죠? 앉아서 기록했다는 게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세 사람을 특별히 교육시키느라고 12사람한테 설명을 하려니까 이해를 하긴 애를 썼는데 해봤는데 잘안 되니까 세 명만 따로 골라가지고 좀더 자세히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예, 한 근데 거예요. 자기 수정되는 사람이 필요해. 예수님이 다 쿠킹도 하고 다 못하잖아요, 그죠? 먹을 것 가지고 네. 또 오케이. 옷도 빨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 한 문단 더 할게요. 그래요. Doing the Father's will.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 행하는 것. Jesus teaching to trust in the overcare of the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세히 돌본다는 것을 믿으라는 가르침. Was not a blind and passive fatalism. 이 가르침은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페이탈리즘, 숙명론이 아니다. He quoted with approval on this afternoon. 이날 오후에 with approval,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old Hebrew, 오래된 히브리인의 말씀을 인용했다. He who will not work shall not eat. 일하지 않고자 하는 자는 먹지 말지어다. 아, 그게 여기서 났군요. 나 한국 속담인지 알았더니. 히브리인의 아. 속담이에요. 너무 먹지 말아라. He pointed to his own experience, 자기 자신의 체험을 지적했다. As sufficient commentary on his teaching, 자기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주석이다. 옛날에 쓴 책들은 성현들이 쓴 책, 뭐 노자, 도덕경 뭐 이런 거. 공자의 가르침, 사서, 이런 거, 논어 이런 거. 그게 어렵고 요약을 한 거고, 그 사람들이 쓸 때에는, 글을 쓸 때에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공부한 사람들이 주석가가 돼요. 그래서 사서도 주희가 쓴 토를 사서 사서삼경 할때 사서 네, 그 사서를 풀이하는 사람이 주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해설까지 끼워 넣어서 맞춰서 쓴 책들이 옛날에 많이 유행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게 학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란시아 학자. 전 선생님은 하시지 않으실래요? He pointed 자기 가르침에 대한 충분한 주석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주석이라고? 커멘터리가? comment 해석 주석이라고. His precepts, precept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About trusting the Father. 아버지를 믿으라는 것에 대한 그의 가르침은 must not be adjudged.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By the social or economic conditions of modern times. 현대의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Or any other 그 age. 현재라는 게 이때를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지금 때를 얘기합니까? 현대적인 모던 요거는 타임. 중도자가 쓴 글이에요. 예. 그러니까 현대라는 게 오늘날 지금 오늘날 우리. 예. 중도자가 하는 얘기예요. 네, 잘 지적했어요. 이건 아 이걸 누가 글을 썼나? 글쓴 사람, 글쓴 중도자의 얘기예요. 아, 예, 중도자의 말씀이네. 예. His instruction, 그의 가르침은 embraces 포함한다. The ideal principles of living near God. 하나님 가까이 사는 이상적인 principle, 원칙을 포함한다. In all ages, 어떤 세대에도 적당하고, in all worlds, 모든 세계에, 어떤 시대나 어떤 세상에서도 하나님 가까이 살려고 하는 이상적인 원칙을 포함한다. Next weekend은 우리가 쉬고, 다음 주에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 다 없어요. 예, 좀 쉬어야 되겠죠? 전 선생님. 예. 아니, 그러면은 교수님은 거기 얼마 동안 다녀오시는 거예요? 아, 일주. 유럽에 일주 돼요. 그래서 한 6일. 아, 예. 3년 아니, 동안 코비드 때문에 예. 예. 유럽 여행도 한국 못 갔죠. 저도 따라가고 싶은데, 요새 예. 여행 다니는 거 싫습니다. 아이,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다녀오셔가지고, 이제,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도 부탁합니다. 예. 옛날 네,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아이, 거기 교수님 금강산 가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명사십리 가실 때까지는 아주 건강하게 계셔야죠. 우리 교수님, 통일이 감사합니다. 늦어도 뭐, 5년, 10년 내까지는 그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희망하는데요. 그러면 따라갈 수 있는데, 몇년 전에 그러니까. 10년 지나면 될 거다. 아, 예, 예.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성지 순례 대신 한국 순례 아, 해야 되겠네. 예. 한국 순례부터 먼저 하고, 한국도 나중에. 우리가 가본 데 예. 없어요. 학교하고 집밖에 몰랐으니까. 오케이. 되게 다 그렇죠.